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하는 남자들의 기다림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웃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그렇죠. 인트로를 준비했다가 인트로가 거추장스러워서 다 잘라냈어요. 네, 추석 잘 보내시는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죠. 네, 그만큼 뭐 민족 최대의 명절로 해도 참 뭐랄까 요새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분명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참 가족 친지들을 그래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갖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별로 없는 아, 그럼요. 지금 맞아요. 이 세상에 그래도 딱 쉬어갈 만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 월, 화, 수, 6일이거든요. 어, 기네요. 길죠. 토요일부터 하더라도 토, 일, 월, 화, 수, 그렇죠. 5일이에요. 길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하시고 이거 가서 뭐. 원래 이거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회식하고 하잖아요. 네, 다 같이 그렇죠. 뭐 맛있는 거 먹고 치킨 먹고 가서 막 서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오지랖 부리면서 에.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서로 그냥 칭찬해주고 덕담해주고 에. 반가워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리고 일 좀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좀 즐거운 그런 명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콜트 어쿠스틱 기타 루체 베벨컷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루체라는 게 이제 빛이라는 이탈리아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 광장에 그 빛 축제를 가지고 원래 루미나리에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루체 비스타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름 바뀌었네. 네. 뭐 루체 비스타가 빛 풍경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에, 콜트 이 어디가 빛인지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여기가 이거? 빛인가? 어둠 속에 빛나는 빛 한 포인트 저런 건가? 네. 약간 초승달 같은 느낌이 살짝 있죠. 그렇죠. 네. 한감인데. 아니. 네. 루체 베벨컷. 사실 빛과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디자인과 색감이기는 한데 이름은 그쵸.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전부 다 드레드넛이었는데 이게 루체에서 오케스트라로 오면서 살짝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 37만원, 할인 20% 적용된 가격 28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102cm 전장에 95mm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9플랫 뒷둘레가 72mm로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탑 바디 4개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에 5방콜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 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이고요. 너트너비 43mm 그리고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643mm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5방콜 오픈 포 피니쉬가 적용된 모델이고 베벨컷 암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어차피 오늘 승부는 명업씨가 4배로 일단 이기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 계속 높게 쓰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명업씨 퍼펙트를 하면은 아, 오, 좋네. 4대2 4대2입니다. 아, 저는 네. 그냥 승률을 보전하는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퍼펙 있으면 더 억울해. 사라지는 퍼펙. 쓸데없는 퍼펙이 나오고 네. 4승 2패로 명업씨가 오늘 4배판 가져가셨습니다. 네. 다행히 크게 별일은 없었네요. 네. 8배, 16배 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깝다. 별일 없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스트로크 어때요? 사운드가 조금 바삭바삭한 느낌? 그죠? 바디 작은 티가 나는 사운드인데요? 좀? 좀 열린 스트로크를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작아요 확실히 줄법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 사운드 이핑 자체가 살짝 소박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저번 시간하고 비슷하게 그 알들이 약간 약간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알랑미 같은 느낌. 네, 알랑미. 어, 네. 알랑미 같은 느낌. 볶음밥 하기 좋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운드죠. 그렇죠. 산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이렇게 알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은데요? 바로 되겠어. 지나
여기 살짝 좀 무거운 감이 좀 있었다면은 이거는 RR이 살아있는데 EQ도 좀 깔끔하게 빠지니까 오히려 아르페지오 밸런스는 되게 좋게 들리네요. 맞아요. 네. 아까 그 그런 사운드 있어요. 왜 음반 듣다 보면은 사각사각한 소리 있죠.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약간 이렇게 바스락거리네요. 아, 네. 했던 그런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주하면 그 소리 나요. 네.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컴팩트한 EQ대역과 바삭바삭한 사운드. 좋네요. 기타는 확실히 좋습니다. 좋아요. 28만 9천 원의 사운드라고 볼 수가 없는 사운드예요. 네. 이런 걸 들어보면은 우리 그 중저가 때 콜트 잡으러 나선 여러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한참 먼 거죠. 맞아요. 가성비 잡으려면은 이거 약간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거. 이 생각이 드는 사운드가 계속 나긴 나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어텐션 반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텐션. 네. 네. 찰리푸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들어오니까 좋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레퍼토리의 아주 야금야금 확장들이 보일 때마다 굉장히 반갑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텐션 잘 들어봤고요. 역시 뭐 기타 사운드 아주 안정감 있게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첫 시간부터 쭉 봤을 때 각각의 기타들마다 사운드적인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 첫 시간에 보면은 거의 뭐 얼스백 잡을 정도의 가성비였던 네. 그 스프루스탑의 네. 그 너무너무 밸런스 잡히면서도 명료하고 예쁜 소리. 그 다음 시간에는 약간 RR이 독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게감 있는 훅이 있는 소리.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립돼 있으면서도 바삭바삭하면서 살짝 EQ이 소박하게 잡혀있는 맞아요. 밸런스. 네. 잘 집어주시네. 네네네. 그게 28만 9천 원에서 세 개의 기타가 이렇게 확실히 다른 장점을 갖고 맞아요. 있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사실 요 영역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좀 더 좀 콜트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그릇에 담겨 나왔으면은 정말 9.9.5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을 네. 얼스를 뛰어넘을 라인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들려줬습니다. 네, 명음실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여태까지 계속 그랬듯이
립상이지만 버릴 수 없는 친구. 나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콜트 기술, 사운드적인 기술을 보여준 하나의 대단한 그런 기타이면서도 또 콜트의 그런 뭔가 악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의 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가치를 콜트라는 브랜드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헤이지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드릴게요. 콜트의 영림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88. 네. 와,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이상 깔 수가 없는 사운드예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점수가 나온다는 건 진짜 좋은 기타라는 얘기죠. 좋은 기타인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야 똑바로 안 만들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 8점이 나왔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뭐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트의 가성비를 잡겠다고 나선 브랜드들 지금의 노력 갖고 택도 없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콜트 못 잡아요. 네. 네, 정말 열심히 이 중저가 시장에서 좋은 기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제작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좋은 기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들로 모아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